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식탁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식탁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부를 상징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에너지를 나누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식탁 위에 두는 물건들은 가족 구성원의 재물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려면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식탁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은 풍수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식탁 위에 작은 수정 구슬이나 다양한 형태의 수정으로 만든 장식품을 배치함으로써 식사 공간의 에너지를 개선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재물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은 또한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탁 위에 아름다운 크리스탈을 두어 재물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입니다. 풍수에서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색상의 과일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식탁 위에 신선한 과일을 두어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인 석류, 포도, 오렌지 등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금색이나 붉은색 소품입니다. 금전적인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품이나 장식품도 식탁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색이나 붉은색의 장식품, 금전운을 상징하는 문자나 글귀가 적힌 소품 등은 재물운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화입니다. 식탁 위에 싱싱하고 생동감 있는 꽃이나 식물을 두는 것도 재물운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나무나 꽃이 피는 식물은 강인함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는 가정 내 에서의 긍정적인 기운을 증진시키고 재물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식탁 물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풍수적인 관점에서 재물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챙기셔서 집안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지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식탁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